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요, 현대에 와서 오히려 그 죽음을 직면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지금 전근대 사회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전근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들 참 그거 아십니까? 1900년도 초에 그 한국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 그럼 뭐 60이다, 뭐 70이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25세인가 40세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애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요. 뭐 옛날엔 다반사입니까? 가족에서 자식 중에 안 죽은 부모들이 없죠. 뭐제 집안도 뭐 자식 둘이나 죽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유아 사망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직접 목도할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3대가 살잖아요, 보통. 이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들을 집에서 볼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 저 병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항상 옆에 끼고 살았죠. 그리고 한 마을에서 사람이 어떤 집에 초상이 나면 전 마을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면서 이저 뒤로 이제 저 어쨌든 계속 죽음을 목도하면서 예, 이러면서 아 죽음을 이제 그 대사를 치릅니다. 이랬던 게 현대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제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죽습니까? 어디서 죽습니까?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어떻게 돼요? 죽기 조금 숨이 좀 까닥까닥 넘어가려고 그러면 바로 응급차 불러가지고 이제 그이저이 병원으로 가죠. 근데 그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게 아파트에서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 관을 그이저이 승강기에 안 치러줘요. 물론 이제 지금 승강기가 작아서 관이 안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절대로 안 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 부정하게 사람 타는데 죽은 사람을 집어넣는다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옛날에 또 곤돌라가 있었는데 이제는 곤돌라도 없어가지고 그 내려가기도 힘들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에서 저게 안 되죠. 손님 접대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원래 좁기 때문에. 이전에는 마을에 살 때는 그한 집에 초상이 나면 옆집 다 같이 쓰면서 뭐 이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요즘 지금 아파트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면에서 죽음을 그이이 자기 집이 아닌 병원에서 가서 이제 맞게 되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 한국 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이상한 것 중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장례식장이 병원에 붙어 있느냐? 그 우리는 이상하지 않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땠어요? 그 병원 밑에 지하실에 음침한 데서 장례식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왜 그랬을까요? 그런 이유. 왜 그렇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결혼식은 결혼식장 따로 만들어서 잘하면서 왜 장례식은 따로 안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죽은 장소에서 거기서 그냥 저 장례식까지 해서 빨리 묻어버리고 화장하고 있자. 이제 현대인의 편의를 위한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병원에 갔죠. 일단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도권은 그러면 의료진이 잡게 됩니다. 역시 이제 그 환자나 가족들은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주체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참여자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라는 상조 회사들이 이제 옵니다.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이 옷까지 말이죠. 옷, 뭐 양말, 뭐 모든 거를 다 갖고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관찰자 입장에 서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우리 저희 망자를 보낼 때 자기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 제가 그 80년대 초에 미국에 종교학을 공부하러 갔더니 그 학교에 그 죽음 강의가 있어요. 그 제목을 보니까 On Human Death and Dying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상한 거예요. 뭐 그냥 death 하면 되지 왜 dying이란 말 쓰느냐? 굳이 번역하면 죽음과 죽어감 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좀 제가 공부해봤더니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혹은 어떤 순간에 그 임종하는 게 있지만 그때까지의 수많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dying이라는 죽어감이라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장례가 있고 제례가 있고. 이게 총체적으로 말해서 죽음의 그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단계 나눠볼게요. 제일 먼저는 그이
불치병이라든가 지병 혹은 노환이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 이건 뭔가 하니 일상적인 삶의 단계입니다. 이걸 이제 굳이 나눈다면 말기 질환을 노환이라고 그러지만 대부분 그 병과 같이 가는 게 많죠. 그래서 어떤 병이 걸리게 되면 그게 이제 말기 질환이라고 선포를 받으면요. 그건 뭔가 하니 대략 6개월 정도 살수 있는 그 기간이 남은 거. 그걸 이제 말기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평균적인 거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요 이제 말기 질환 그 이전의 상태는 일상적인 삶의 단계. 여기서 이제 그 죽음 학에서는 다루진 않습니다. 일단은 예. 그 다음부터 다루게 되는데 여기 이제 말기 질환 상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나뉘게 돼요. 내가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상태.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말기 질환 상태가 시작이 됐는데 혹은 사고로 뭐또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질환 상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식 불명의 상태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약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의식 불명의 상태가 또 도래하게 됩니다. 어쨌든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죠. 임종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장례가 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학에서는 마지막에 제례 이렇게까지. 상당히 긴 동안 이게 수년이 걸릴지 수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기간 동안 그 계속되는 게 바로 인간의 죽음과 죽어감입니다. 자, 이 유언장이 주로 자식들을 위해 쓰는 거라면 사전의향서는 의향서라고 표현하죠. 자신을 위해 만드는 겁니다. 왜 쓸까요? 근데 이거를 간단합니다. 임종이 가까울 때 본인이 겪는 수고나 고통, 특히 고통입니다. 줄이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마지막을 맞이하자는 겁니다. 아주 뭐, 이 간단한 겁니다.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병이나 혹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언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이방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사고를 당해서 그 비가역적인 상태, 그러니까 어떤 치료도 이제는 건강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예. 이럴 때 이제 쓸데없는 그런 이제 그 기계가 막 투입이 된단 말이죠. 뭐 인공호흡기라든가, 예, 뭐 투석기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막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히는 게 바로 사전 의료 의향서입니다. 참 말로는 이게 또 쉬운데요. 이걸 이제 그 본인이 그 작성하지 않으면 의사들이 이걸 떼일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요즘 좀저이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나는 이런 그이 쓸데없는 그 기계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의식 불명이 됐을 때 이걸 많이 밝힌 것이 증명이 되면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그이뭐 인공호흡기라든가 이런 투석 이런 걸뺀저저이 의식 불명 황제한테서 그걸 빼는 것은 의사들이 그렇게 달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당히 오래된 사건인데요. 그 유명한 보라매 병원 사건이 있어요. 거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 별로 이제 경제적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낙상인가 해가지고 의식 불명이 됐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 이제 그냥 퇴원해야 된다. 그 대신에 퇴원하면서 의료진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 퇴원하고 환자는 곧 죽습니다. 이게 이렇게 끝나면 문제 없었죠. 그런데 이 신우이 올케간, 신우이하고 올케하고 이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신우이가 고소를 합니다. 왜 병원에 있는 환자를 살수 있는데 퇴원을 시켰느냐 해서 뭐몇년그이 재판하다가 의사가 뭐 살인 미수 같은 그런 비슷한 것으로 물론 집행유예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 실형 같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의사들이 절대로 떼어주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본인이 미리 써놓으면 제일 좋겠다.